메일은 뭐냐면 10개 쓰잖아요. 활동한 거 중요한 거 10개를 나열하겠습니다. 딱 쓰는데 그 중에 요 비디오를 그냥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뉴스가 나와가지고 요거를 일단 설명하고 또. 자 여러분 이거 봐봐. 자 MIT는 이제 올해 어딤심부터 2022년 어딤심부터 SAT나 ACT 같은 시험을 다시 코로나 시절 전처럼 받고 싶다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이 못 보는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세요. 여기 웹사이트에 써 있는데 3월 28일 뉴스요. 이제부터는 MIT인데 MIT가 항상 뭔가 좀 이렇게 빨리 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 문제는 우리가 궁금한 것은 MIT가 움직이면 나머지 학교들도 바뀌기 시작을 할 뭔가 꿈틀꿈틀하는 게 느껴지기는 해. MIT에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SAT, ACT에 단단하게 준비를 해놔야겠다. 자 넘어가 봅시다. 우리 유튜브 비디오를 보다 보면은 학생인지 부모님인지는 구분이 안 가나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종종 잊을만하면 이런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요. 테스트 옵셔널이 됐지 SAT, ACT가 대학교들이 뭐 UC는 없애겠다 뭐 하버드는 뭐 앞으로 4년 동안 더 안 받겠다 선택으로 가겠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 아이가 9학년인데요 10학년인데요 아니면 내가 지금 뭐 10학년인데 SAT 안 보고 싶다 굳이 꼭 해야 되나요 질문이 종종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대놓고 다뤄봅시다. 지난 2년 동안 테스트 옵셔널 시스템 하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플라이를 했잖아. 지난 사이클을 보면은 학교에 따라서 섞어서 지원한 사람도 있고 테스트 옵셔널로 갔는데 절반의 성공이다 느낀 사람도 있고 내가 예상한 대로 이 정도 갈 것이다 했는데 거의 맞아떨어졌던 그것이 썸띵 무엇이냐를 오늘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이 표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드려주시오. 그거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야. SAT를 할까요 말까요 학원을 여름에 다녀요 말아요를 묻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표본은 될 것이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자 여러분. 자 테스트 옵셔널이 정령 선택일까? 어떤 기준일 때에 테스트를 안 내고 원서를 써도 괜찮고 어떨 때는 놓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몇 개 다뤄보자. 자 첫 번째는 유학생 기준이라면 고등학교가 해외에 위치한 그 기준.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플라이를 할 때, 뭐 중국에서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는데 미국 대학을 어플라이할 때, 그러니까 미국 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들어가는데 그 주소지가 미국 본토의 보딩, 뭐 사립, 공립 이딴 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갈 때는 테스트 옵셔널이 잘 안 먹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무게가 훨씬 있어. 80-90% 잘 안 통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안 내면은 여러분 테스트가 아닌 내신 성적표, transcript를 라이언트 할 수밖에 없지. 학교 내신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내신 고등학교가 이게 뭔 시스템인지 솔직히 거기에 선생들이 똑바로 가르쳤는지 아니면 다 점수로 후하게 A만 깔아줬는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스탠들다이즈드 테스트를 보기를 원하는 거야 심사관들은. 근데 그거가 우리가 전체 룰을 형평성상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없으니까 테스트 옵셔널이야 라고 공지는 올렸으나 심사관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지. 이게 해외고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불안한 면이 있는데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서 똑같은 A- 이상을 받았어도 우리 대학에 와서 잘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하면은 스탠드다이즈 테스트에 의존을 하고 싶어지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써놨지. However, international non-traditional students, 그러니까 홈스쿨을 하는 학생도 여기 포함이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한국 고등학교, 우리 한국에서 인터내셔널 다니니까는 잘 알지. 그리고 미국 대학이 잘 할 것 같지. 우리 학교 실적이 나오니까. 그래도 일부의 의심이 있는 거야. 표가 잘 안 나와. 테스트를 합체 안 시키면. 그래서 making going 테스트 옵셔널은 사실 훨씬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요. 주소지 기준 에서 얘기를 했어. 미국 밖에서 들어갈 때는 테스트를 보자. 이렇게 정리하고 또 넘어와 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기준으로 봤냐면 학생의 환경 배경 같은 기준으로 있어. 원래 이 테스트 옵셔널은 왜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이 저소득층 그리고 불우한 이웃 가정들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테스트 공부를 더 프랩을 못하더라 시험장 가기가 힘들더라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그 주축이 되는 그 층에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을 보살펴줘. 그들을 도와줘. 이 위에서 생긴 제도야. 근데 형평성상 그러면은 꽤 잘 사는 중산층 부자층의 자녀분들을
애들은 꼭 내라 그러고 못 사는 집안 애들은 안 내도 된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 헷갈려. 모두 다 테스트 옵셔널 기준에 듭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먹힌다. 우리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다 봐야 돼.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냐 뭐 아니면은 뭐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왜 히스패닉 뭐 마이너리티들 뭐 흑인 가정들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갈 때 캐테고리에 되면 훨씬 효과를 이렇게 체감하게 느끼게 된대. 요건 내 말이 아니야. 고등학교 카운슬러들 내가 한 세네 군데 전화한 선생님들의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칼리지 카운슬러들 전화를 하면은 이 얘기는 안 해. 왜냐면 거의 다 한국에서 한국의 코리안 아메리칸이든 코리안 코리안이들만 우리가 상대를 하니까는 이렇게 마이너리티 계층에 있는 학생들 때문에 테스트 옵셔널이 득을 봤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잘 우리가 활용을 했다. 요런 말씀을 한 번도 아무도 안 하더라. 그냥 참고만 해. 그래서 학생의 배경 기준으로 원래는 저소득층이나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데 우리 이 비디오를 보는 고객분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러실 거야. 사립학교를 보내고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보내 이런 거 조금 해당이 안 된다. 테스트 옵셔널을 했을 때 득을 볼 수 없는 캐테고리 학생일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넘어가자. 자, 둘째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말씀이 많은 거야. 주변에서 옆집에 뭐 길동이는 테스트를 준비를 안 하고 뭐 딴 거를 액티비티를 강화를 하고 있더라. 그딴 거 뭐하러 왔냐? 테스트 옵셔널로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막 머리가 막 복잡해. 막 쟤는 뭐 한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들려 또.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SAT 하고는 왜 싫어? SAT를 해봤자 성적이 너무 안 올라 고생하는데 이번 여름에 또 하기가 그런데 옆집애가 그 얘기하니까 그게 또 막 뭐 귀가 있던 말이죠. 가지고 막 그 들려. 그런 식이야. 그런데 대학교의 기준에서 길동이 걔는 아마도 50위권 아래를 지원을 하려나 보지. 아니면은 완전히 지금 딸은 전략 실패야. 걔 완전히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이야. 따라가지 마. 여러분도 같이 망한다. 어느 대학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테스트를 꼭 합체를 시킬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에 대한 나의 답이 확실히 달라질 것이야. 또 그 주소지가 고등학교의 주소지가 어디서에 들어가냐도 아까 달라진다고 설명은 했지만 랭킹을 보자. 지금 2년 동안에 내가 보니까는 20위권이라면 확실하고 20위권 아직은 없어. 30위권 아니라고 여기는 썼는데 strong recommend야. 있어야지 아시아계 학생이면은 비교 가능하다. 아시아계 학생들의 대부분이 서류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30위권 안짝에 붙여. 정말로 조금 더 오버해서 20위권 안짝에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학교에 붙고 싶다면 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자 넘어가 봐. 그 다음은 30위권에서 50위권 정도면 아 반반이야. 요 헷갈려. 그래서 요게 걸리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상향 지원으로 30위권 안짝 20위권에 지원을 해. 그래서 거기는 위에 껴있고 가운데 몸통 정도에 이렇게 30위권이 껴있으면 여기는 테스트를 내버려. 위에는 테스트를 옵션 놀러 가. 결국에는 SAT 준비를 끝까지 하긴 하다가 이게 갔는데 끝까지 나의 그 마지막 힘이 안 돼가지고 한 100점이 안 나와서 이렇게 된 상황이면 이게 반반이야. 섞어가지고 어플라이를 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최선을 다해서 저 위에 30위권 안짝에 지원을 할 생각으로 준비는 하기는 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아예 애초에 50위권 안짝에 지원을 안 할 거야. 50위권에서 한 80위권, 90위권 정도로 갈 것만 생각해. 자 그런데 내신이 지금까지 90, 11학년 성적이 꽤 괜찮아. 근데 SAT만 하려 그러면 애가 힘들어하고 뭐 그러면 안 해도 돼. 최상의 천정 목표가 탑이 50위권 정도에서 나는 타겟을 정한다. 이러면 굳이 SAT나 ACT를 합체를 할 정도까지 필요가 없다. 거기서 몇 점이 나오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사람이 30위권을 도전을 하게 돼. 그래서 아까 말한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지금부터 그냥 셋을 하고 싶어. 나는 그 이상 가는 가능성 괜찮다. 포기하고 여기 쪽에서 만족할래라고 되면은 테스트 옵셔널을 미리 정하고 여름방학에 프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자 요렇게 정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해외 지역에서 들어갈 때 상황을 잘 고려를 해. 거의 늦는 게 유리하다. 안 늦으면은 미국 학교의 해외고에 대한 시스템을 잘 몰라. 심지어는 뭐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은 빅4 인터내셔널 스튜디오라고 하는 어디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 걔네들이 아닌 다른 데면 실적이 훨씬 빠질 거야. 테스트를 합체를 안 시키면은 합체를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나의 서류가 make sense 해. stand out 하는 정도도 아니고 make sense 하는 거야. qualify 하는 거야. qualify 된다고 합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커트라인은 넘겨야 되지 않겠냐. 다른 애 내려간다. 테스트 스코어 합친 애들이 나는 안 냈지만 다른 애들이 내기 때문에 합체를 시켜야 된다는 거를 참고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타겟을 노리는 학교가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테스트 옵션으로 하도 되고 좀 공격적인 학교에는 그래도 서류를 강하게 스탠드다이즈 테스트를 붙여줘야지만 실적이 나오더라라는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언제나 사람은 쉬운 길을 보고서 내 길이기를 원하는 근성은 있어. 하지만 선생님의 경험으로 봤을 때 나는 그
그렇게 럭키한 인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스타일로 옛날에도 학창시절에도 그렇게 살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해서 재수가 별로 막 되게 있는 놈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기본과 최후의 안 좋을 상황까지 대비를 하고서 가야지 사고 안 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렇게 댓글에 들어오면서 캐치한 것들은 잘 잡아가지고 또 비디오로 만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